마무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예. 제가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좀될수 있도록 꼭좀 도와주십시오. 확신하십니까? 예. 아니면 예. 혹시나 예. 선거 끝나고 나서 당권 쪽을 생각하십니까? 전혀 생각 없습니다. 전혀 생각 없습니다. 아, 그렇죠. 예. 홍준표 후보를 이길 수 있, 저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나중에 지지율이 계속 안 나오면 예, 어떡하십니까? 끝까지 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어쨌든 지난 선거를 보면 홍준표 24, 안철수 20, 제가 기호 뭐, 2번이었으면 홍 후보보다 훨씬 더 나왔을 겁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어쨌든 보수 분열로 망했잖아요. 참, 그것도 이야기하자면 한두 시간 해야 되는데요. 그 지난 대선에서 분열 때문에 망했다라는 시각에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때 아니, 그러면 분열 때문에 망한 건 아니죠. 예. 기본적으로 국힘당이 저 대통령 탄핵시켜 놨는데 무슨 대통령이 될 거라고 선거에 출마를 해요, 출마를. 아니, 대통령을 자기들이 뽑아놓고 자기들이 탄핵시켜 버렸는데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는 사람들이 낯짝이 없는 사람들이죠. 홍준표 후보 오시거든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아니, 바른당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 얘기는 차마 안 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대통령 선거에 그때 아무도 나오면 안 되는 당이죠. 아니요, 그럼 뭐 자기들 자기들이 탄핵. 그때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예, 그럼요. 있었죠. 자기들이 자기들 예. 대통령을 탄핵해놓고 그런데요. 얼굴을 철판을 아니요. 그런데 탄핵 이후에 당시 새누리당이 탄핵 이후에 진짜 정신 차리고 바뀌어 가지고요. 그 대통령 주변에서 아부하던 그 사람들 좀 물러나고, 예? 반기문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래요? 반기문이야. 제가 반기문 총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무슨 당시 새누리당의 반기문은 완전히 외부 사람인데요. 진짜 친박들 물러나고 그 당시 변했으면 저는 문재인 후보한테 그렇게 허망하게 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믿습니다. 제가 그 한가운데 있어서 그 친박들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변화에 저항을 했는지 잘 알기 유 의원님, 때문에. 오늘 제가 뵈니까 그동안에 정치의 중심에 있었다고 하는데 별 중심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게 반기문이라고 하는 대통령 후보가 있다고 판단하고 거슬러 가서 박근혜를 탄핵했던 거거든요. 그건 제가 아닙니다. 압니다. 그거는 그거는 제가 압니다. 주필님,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그런 정치인이 일부 있다는 거는 저도 압니다. 그런 그런데 정치인이 굉장히 정치인이 몇 고위직인데요. 명이, 소수의 정치인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정치 전체 대세가 그렇게 가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반기문.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반기문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음모론적인 시각인데요. 그런 음모론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누가 뭘 성공을 했습니까? 반기문이 성공했습니까? 내각제가 성공했습니까? 뭐가 성공을 했습니까? 전부 다 실패하고 그냥 땅에 파묻힌 음모일 뿐입니다.